해저 500m 깊은 바다에 서식하며 좀처럼 모습을 보이지 않는 돛돔이 어선 그물에 잡혔습니다. 무게가 120kg에 이르는 초대형인데 낙찰가 520만 원, 역대 최고가에 팔렸습니다. KNN 김동환 기자입니다. 동틀 무렵 부산 공동어시장입니다. 검붉은 색의 날카로운 비늘을 지닌 예사롭지 않은 놈이 바닥에 드러누워 있습니다. 전설의 심해어로 불리는 돛돔입니다. 무게가 120kg에 이르는 초대형으로 지게차가 움직여야 겨우 들어올릴 수 있을 정도입니다. 길이가 1.7m가 넘어 웬만한 어른 키만한 크기입니다. 어제 제주도 앞바다로 고등어 잡이에 나섰던 대형 선망어선의 그물에 걸려들었습니다. 돛돔은 수심 4,500m의 암초 수역에 서식하다 봄철 산란기에 얕은 바다로 나오는데 이처럼 큰 놈이 잡히는 경우는 아주 드문 일입니다. 이례적으로 대형 선망에서 이렇게 큰 귀한 고기가 잡혀가지고 어깨에 굉장히 희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귀한 놈이 나타나자 어시장이 시끌벅적해졌습니다. 200만 원에 시작된 경매는 순식간에 낙찰 예상가의 두 배를 웃도는 520만 원의 횟감으로 팔려나갔습니다. 어림잡아 150여 명이 회와 매운탕으로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희귀오종인 돛돔이 경매량이 줄어 울상인 어시장에 모처럼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KNN 김동환입니다.